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9월 17일 1회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요. 이제 1회 경마입니다. 오늘 토요 경마에서 적중이 A급 승부 3개, 메인 승부 하나 포함해서 한 7개가 나왔는데, 쓸만한 거는 한 2개 정도밖에 없었죠. 나머지는 전부 잡배당들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었어요. 그냥 적중만 7개 있었다, 이렇게 기분이고, 과천 오경주 메인 승부에서 아나짜리 9번마 유니콘 히트를 대가리로 놓고 공략을 했죠. 빨갱이들 싹 다 꺾었죠. 3번 행복한 승자, 8번 블루레몬이 대길이가 갔고, 나중에는 조철의 메인 한 방이 배당이 쭉 빠졌어요. 11.4배, 복승식 7.4배, 빨갱이들 싹 꺾고 예측권 20장 한방 때려 먹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 그 무엇이냐 삼상승이었죠. 대상경주 유성 2번 유성질주하고 4번 1,2,5천하고 점배당 나올 때 삼상승 두 방을 드렸습니다. 삼상 두 방. 8.3배짜리 하나 걸렸죠. 그 나머지는 배당이 다 딜딜했어요. 뭐 A급도 3개 있었는데, 배당이 좀 딜딜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그냥 적중만 있었다, 뭐,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회 경마,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요. 1회 경마 오전장 1경주부터 한번 제가 신명나게 달리겠다 하고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렸는데, 1경주부터 짭짤한 거 먹고 시작을 하면서 첫 승부처 2경주부터 가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처가 과천 2, 5, 6, 7, 10 2경주하고 초반에 중반에 5, 6, 7, 그 다음에 10경주. 부산은 1경주, 5경주, 6경주고요.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5경주, 7경주, 10경주. 부산은 5경주와 6경주.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오늘도 오전에 상당히 바빴는데요. 하루 전에 좀 입금해 주시면 일처리가 편합니다.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 내일 당일날 신청하시는 분들은 좀 가능하면 9시 전에 좀 부탁을 드리고, 하루 전에 이 방송 끝나고 입금하고 주무시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자, ARS 하루 종일 요금 4만원입니다. 무통장 정액제. 요즘 많이들 이용하고 계신데, 좀 더 여러분들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뭐 문자만 할인을 받았었는데, 이제 ARS도 할인을 받는 그런 제도가 생겼죠. ARS 무통장 정액제 입금하시고, 음성 정액제 이렇게 메모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시간이 좀 늦은 관계로 얼렁얼렁 지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과천 이경주입니다. 찍어먹기 두방 승부입니다. 찍어먹기 두방 승부인데요. 육군 1200 별정 A형이고 안말경주입니다. 안말경주. 4번마 행복 여왕이라고 제가 써놨죠.
행복 왕자가 아니고 행복 여왕입니다. 원래는 이거를 제가 달러박스 승부로 갈라 그랬는데 사전 인기도를 보니까 현장에서 인기 대가리까지 팔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배당판이 지금 중간에 붕 떠 있습니다. 뭐 강력한 인기 1위가 아닌데요. 자, 4번마 행복여왕 2억 기수인데요. 직전 경주에 전개가 좀 꼬였죠. 아쉬운 3착이었는데요. 자, 요번 경주는 칠 수 없을 거다. 직전 경주 인기 5위 팔려갖고 걸음을 보여줬는데, 2억 기수, 야무진 기수 아닙니까? 행복여왕. 코스도 좋고, 선행 가는 놈들 보내놓고 한 3반매, 4반매 따라가면서 2억이 특유의 추입을 보여줄 수 있을 그럴 경주입니다. 자, 11번 아치클래스라는 마필도 박병용 기수 1년에 몇 번 들어오는 기수입니까? 직전 경주에 힘들게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요. 자, 이번 경주 다시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 끝걸음도 상당히 좋았고 뭐 외곽 선입으로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10번마 아치클래스. 자, 이번 첫 번째 승부는요. 4번마 행복여왕을 놓고요. 딱 두 방으로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아나짜리 한 방 하고요. 10번마 아치클래스 하고요. 10번마 아치클래스가 박병윤이고 대길이고 뭐 이래서 안 본다. 이런 예상은 안 되죠. 자, 4번, 10번도 한 50% 들어가고요. 조철이 노리는 10번 박병윤이가 또 삽질했을 때 나오는 배당 한 50%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요거 딱 두 방이면은 첫 번째 승부 두 방으로 짭짤하게 건져 먹는 그런 경주인데 뭐 두 방이면은 배당도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배당판이 붕 떠 있기 때문에 두 방으로도 충분히 좋은 환수가 기대가 된다. 자, 이 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로 가져갑니다. 자, 다음은 이제 5경주, 6경주, 7경주 연타로 들어갑니다. 5, 6, 7. 요거 여러분들 5, 6, 7 중간에 중요한 경주들이니까 신경 바짝 쓸 테니까요. 여러분들 5, 6, 7 함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한번 같이 얻자고요. 먼저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국산 5군의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 대가리는 있죠. 대가리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위에 숨어있는 달러박스가 아니고 W라고 해놨죠. 대가리에 붙여서 아나짜리 한 놈 W로 붙여 먹을 그럴 경주입니다. 자, 5번마 퍼플 윙크죠. 5번마 퍼플 윙크. 직전 경주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안토니오 기수하고 다시 호흡을 맞춥니다. 이번 경주는 뭐 선행까지도 갈 수 있는데 굳이 선행 싸움에 휘말릴 필요 없이 보내놓고 선입 전개로 따라가도 충분하다. 자, 문제는요 6번마 제우시대가 빵꾸가 빵 났습니다. 대길이로. 자, 5번 6번 제우시대 요놈의 낑길 아나짜리 요놈에다가 때립니다. 이번 경주 제가 여기 메인 탑에 레이스 포인트에 숨어있는 W가 하나 있다 그랬죠. 자, 5번마 퍼플 윙크를 놓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메인으로 갈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그만한 이유가 있죠. 배당 좀 노리겠습니다. 5 놓고 한
10배 남짓 배당이 바람이 불어도 뭐한 8배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10배, 8배. 요 정도 한 방으로 조질 예정이니까. 이거 뭐 예치권 20장이면 상한간방 가는 거죠. 화면을 갖다 일부러 돌리질 않았네요. 자, 예치권 20장. 첫 번째 메인. 5번 퍼플 윙크를 놓고요. 한 10배에서 8배. 10배, 8배. 딱, 그냥 상한간방 때리기 딱 좋죠. 예치권 20장. 10배에서 바람 불면 한 8배 정도 나올 것 같다. 아나짜리 딱 걸렸어요. 요놈에다가 찍어먹기 한 방. 예치권 20장.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번 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상한가 같이 한번 때리고 가시자고요. 자, 오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였고요.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2급 육경주로 들어갑니다. 육경주. 국산 오군 1200 핸디캡이고요. 혼전입니다, 혼전. 요번 경주 1번 마 불패 블레이드. 너딱 걸렸다. 너딱 걸렸다. 자, 1번 마 불패 블레이드가 대가리가 팔려서 승부처로 가지고 가는데요. 자, 1번 불패 블레이드. 자, 용근이가 직전 경주 기가 막히게 탔습니다. 앞에 선행으로 가가지고 이빠이 갖다 조지면서 버텼는데 끝걸음이 이 오키드벨리한테 잡힐 뻔했죠. 자, 이번 경주 1번마 불패 블레이드를 이길 놈들이 더글더글하다. 선행을 가려면 자, 이 3번마 예술이야가 또 빠르죠. 5번마 청객 이상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냥 슬금슬금슬금 갈고 무조건 넘어갑니다, 옥성이. 청객 이상 있죠? 6번마 포르투나도 한 댕발 합니다. 선행 가서 한 바퀴 잡아 돌린 놈인데요. 이런 편성인데, 1번마 불패 블레이드가 대가리가 떡하니 팔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뭐 완전히 땡큐죠. 그래서 육경주 오늘 달러박스 경주인데요. 1번마 불패 블레이드는 불안한 인기마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아나가 아나를 물고 오는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리는 육경주입니다. 자, 1번 불패 블레이드는 현장에서 최대한 잘해봐야 받칙이다 해놓고, 자, 요거 1번 불패 블레이드를 때려잡으러 갈 육경주. 자, 오늘 두 번째 A급 승부입니다. 두 번째 A급. 제대로 걸렸습니다. 10장. 요거 10장. 1번 불패 블레이드는 받치거나 빼거나다. 아나짜리 두 놈에다가 완짱으로 지집니다. 거기에 1번 불패 블레이드는 아마 1번 불패 블레이드도 한 10배 이상은 나올 거예요.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에 뭐 굳이 뺄 필요 없으면 억지로 받쳐만 가겠습니다. 자, 요거 육경주 달러박스 경주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아주 재밌는 결과가 분명히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7경주 달러박스 메인 승부. 달러박스 A급 승부. 1번 불패 블레이드를 불안하게 본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로 넘어갑니다. 국산 오군 16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자, 이번 경주도
6경주하고 비스꼬리한데, 자, 요번 경주는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때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로 갑니다. 자, 요 레이스 포인트에 1번 마 금마 스테디입니다. 아까는 1번 마 불패 블레이드가 불안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번 경주는 또 1번 마 금마 스테디 또 1번이에요. 자, 최근 3연속 입상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동진 기수가, 야, 이 말을 갖고 3연타를 때려냈어요. 3연속 입상. 그런데 전부 전개가 잘 풀렸다. 이번 경주도 물론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뭐 이동진 기수가 이 말에 대해서 가장 잘 알겠죠. 금하스테리. 하지만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직전 경주 대비 부담이 2kg가 올라갔어요. 계속 3연속 2착입니다. 이런 말들은 마지막 한타, 결정타가 없다는 얘기죠. 결정타. 2착, 2착, 2착. 이런 마필은 언제 3착으로 부러질지 모른다. 자, 레이팅도 지금 33점에 걸려 있어요. 슬그머니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1번 마 금마 스테리가 7경주. 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대가리가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로 때리겠습니다. 두 번째 메인. 자, 20장. 1번 금마 스테리 요거 잡아먹으러 갈 놈, 또 한 놈을 딱 골라놨습니다. 자, 입상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이 드글드글 합니다. 1번 마 금마 스테리 선행도 뭐 4번 더블 K 있고 7번 아르고 무적 있고 1번 금하스테리가 그렇게 빠른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안쪽에서 고로시 갇힐 위험성도 좀 있다. 여하간 1번 금하스테리가 아닌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상승식 역상승식까지 기대를 하면서 자, 1번 금하스테리 때려잡으러 갈 조철의 달러박스. 요놈은 왔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이죠. 두 번째 메인. 오늘 역시 받치기가 되더라도 일단 A급 승부와 메인 승부는 무조건 적중으로 좀 올려드려야 되겠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자,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10경주로 들어갑니다. 10경주 마지막 승부처죠. 자, 10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 레이팅 50점까지 자, 오늘 세 번째 오사마리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가 있습니다. 2번 마 안토니오 기수의 걸작드림이죠. 걸작드림. 직전 경주는 아라챔프, 서브에이스 얘네들이 미친 척하고 잘 뛰었어요. 걸작드림이 선행 갔다가 끝에 가서 따였는데 자, 경주거리 1400에서 1200으로 내려왔습니다. 뭐 부담중량은 뭐 0.5 떨어졌으니까 비슷하다 그러고 자, 4조 박용규 조교산에 2번마 걸작드림 계속 인기마필로 팔리고 2번 무너졌었는데 자, 1300, 1400
한 타씩 부족했었는데 1200으로 내려온 2번마 걸작 드림을 놓고 메인 승부가 들어가는 마지막 10경주입니다. 요거 걸작 드림에 또 하나 붙일 말 제가 찾아놨겠죠. 자, 10경주 2번마 걸작 드림은 대가리로 인정을 합니다. 요것도 현장에서 먹을 만한 배당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죠. 이 정도면 뭐 불안한 인기 마필들 뭐 3번 세명날에 김여정이 자 요거 글쎄요 이건 현장에서 걷어낼 수 있는 불안한 인기마 같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서도 또한 두 마리 정도 더 꺾어낼 수 있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2번마 걸작 드림을 놓고 완짱으로 한방 때리는데요. 이번 경주는 키포인트가 불안한 인기마 두 마리를 또 추가로 꺾습니다. 제가 3번 세명날에 한 마리 말씀을 드렸고 불안한 인기마 두 마리 더 2두 더 날리다 보면 마권도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10경주 자, 오늘 찍어먹기 승부 오늘 세 번째 메인 과천 10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과천 경마는 다 했고요. 부산 경마가 1경주 5경주 6경주입니다. 부산 1호 6. 부산 경마도 오늘 재밌는데 재밌는 결과로 시원하게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부산 1호 6.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항상 감사 말씀 드리고요. 자 이왕이면 하루 전에 좀 입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일날은 상당히 복작복작하고 아침에 좀 바쁘고 하기 때문에 하루 전에 이 징검다리 영상 끝나면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ARS 하루 종일 요금 4만원 정액제 조처리 개설을 했으니까 역시나 ARS 무통장 정액제도 하루 요금 4만원 입금하시고 음성 정액제 이렇게 성함과 함께 남겨주시면 접수가 됩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을 드리면서 자 부산 1경주 승부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산 육군의 1400 별정 A형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달러박스 승부인데 역시나 계속해서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위드 스탐 이게 6번이 아니고 9번이 왜 안쪽으로 들어갔습니까? 시간이 없어갖고 바쁘게 하다 보니까 위드 스탑 9번입니다. 아 이게 안 바뀌나요? 잠깐만요. 놈이 왜 안 바뀌냐? 위드 스탑. 안 바뀌네요. 위드스타입니다. 위드스타. 그냥 드스타 이렇게 나왔는데 9번 위드스타가 또 대가리가 팔립니다. 이거 땡큐죠. 뭐 다른 마필들이 좀 덜덜하다고 얘가 대가리가 팔리는데 얘만큼 뭐 뛰는 마필들이 분명히 두세 마리가 있어요. 자 송경윤인데요. 직전 경주는 댁들이까지 팔렸습니다. 예. 최시대 기수가 열심히 갔다 잡아탔는데 최은경 기수도 열심히 탔고 9번마 위드스타 자 요번 경주는
강력하게 인기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요. 별로 봐줄 게 없어요. 6전 뛰는 동안, 총 전적 6전 뛰는 동안, 3착 한 번이 답니다. 3착 한 번. 자, 6전, 3착 한 번. 여기 한이바람 마주, 조철이 제주도에서, 좀 아는 분인데, 뭐, 따로 연락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조철이 뭐, 조교사님들하고 아는 분이 있어도 따로 전화하고, 그런 건 없고요. 자, 9번마 위드스타를 뒤로 돌리는 승부입니다. 요번 경주는. 많이 팔려라, 현장에서. 많이 팔리고 있죠. 그래서 짭짤한 배당으로 오늘 첫 번째 A급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예측권 10장인데요. 자, 9번 위드스타. 또다시 외곽에서 3착, 4착. 요런 확률이 더 많다고 보고요. 자, 요번 경주에 노리는 달라박스. 기승 기수도 마음에 들고, 마방도 마음에 들고, 훈련도 마음에 들고, 이거 뭐, 삼박자가 싹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요번 경주, 아마 선취부로 날라올 겁니다. 선취. 1400 적정거리를 노리고 나온 놈. 1400을 노리고 나왔다. 적정거리다, 요게. 1400을 노리고 나온 놈. 한 놈을 제대로 달러박스 걸어놓고, 9번마 위드스타, 뭐 현장에서 받치든지 빼든지 하고, 여기에 완장으로, 배당으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자, 1경주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위드스타, 분명히 부러질 확률이 더 많은 그런 인기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1경주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메인 승부로 5경주와 6경주 들어갑니다. 자, 먼저 부산 5경주예요. 혼합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고요. 자, 요번 경주는 야물게 예측권 20장 한번 한탕 찍어먹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5번마 장산디파이를 놓고 아나짜리 한놈 들어가는데요. 장산디파이 직전 경주에 전개가 좀 꼬였죠. 뭐 복귀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약간 기립을 하면서 늦발 비슷하게 해가지고 초반이 주춤하고 나왔어요. 이게 선행을 갈 수도 있는 마필이었는데 초반에 좀 주춤된 만큼 뽀시기가 직선에서 한타가 부족했습니다. 자, 게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 무등산 같은 추임마가 날라고 때리고 올라왔죠. 자, 이게 1800에서 1400 경주 거리로 내려왔고요. 얘는 경기 도지사배. 나가가지고 센 놈들하고도 한번 붙어봤었죠. 도지사배 나가기 전에는 여유로운 김동영이가 슬금슬금슬금 그냥 앞에 가서 여유로운 전개로 대가리 까고 승군을 했어요. 자, 5번마 장산디파이는 앵간하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현장에서 의외로 배당판이 좀 혼전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짭짤한 배당을 노리는 메인 승부로 찍어먹기가 들어갑니다. 걸리면 그냥 상한가 가는 거죠. 한세방 정도로 제가 압축을 할 건데, 5번 장산디파이를 놓고요.
짭짤한 배당으로 예측권 20장 완장으로 상한감방 찍어먹기 들어가겠습니다. 뭐 부산 오경주 긴 소리 안 하고 현장에서 적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경주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예, 부산 육경주죠. 예, 요것도 또 딱 걸렸습니다. 부산 육경주 인기 대가리 팔리는 놈이 예, 오버마 할로윈 파티. 아, 이거 뭐 할로윈 파티, 할로윈 얘기만 들으면 마음이 아프죠. 그 이태원 참사 때문에 예, 아직도 그 뭐 유족들하고 뭐가 좀 해결이 잘 안 됐다고 하는데 예, 좀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버마 할로윈 파티 얘가 대가리가 팔리는데 3연승 때리고 있는 마필입니다. 야, 날라다녀. 이용락이, 이성재, 이런 B급 기수들이 기승을 하고도 3연승을 갖다 때렸습니다. 카우보이 칼 자마인데, 선행, 아니면 외곽선이 다 좋아요. 그런데, 자, 이번 경주는 지금까지 싸워왔던 상대들하고는 한끗발 강한 놈들하고 싸우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3군하고 2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2군하고 1군하고도 엄청난 차이가 나듯이 이 상위군에 가면 바로 위의 군의 상대 마필들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다들 이 5번 할로윈 파티가 뛴 정도는 다 뛰고 올라온 마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요, 할로윈 파티가 강력하게 지금 대가리가 팔리고 있어서 너는 또 조철이한테 딱 걸렸다. 부산 육경주 오늘 두 번째 상한가, 자, 두 번째 메인승부 요거 딱 걸렸습니다. 뭐 할로윈 파티가 들어오면 제가 할로윈 파이트도 괜찮다 그랬죠. 상태 좋고 하지만 승군전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다. 할로윈 파티도 막권에 가져가지만 잠재력 있는 2군의 터줏대감 한 놈, 얘가 또 1200이 딱 적정거리에, 얘도 1200을 노리고 요번에 출주를 하는 놈인데 기수도 야무진 놈 앉았고 얘도 마방도 승부의지 만땅입니다. 그냥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마 할로윈 파티가 들어오면 조금 먹고 할로윈 파티가 부러지는 그림으로 완장으로 한방 맞춰보겠습니다. 부산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상한간 서너 개 때릴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날 조철이 그분이 오실 것 같은데 일요일 날 그분 오실 때 같이 때려 먹어야죠. 잘해보겠습니다. 이번 일요일 경마. 금요일, 토요일 뭐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일요일 경마. 뭐 그분이 오신 건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밑줄 쫙 긋고 작두타는 겁니다. 조철이 이번 내일 일요일 경마 밑줄 긋고 작두 한번 탈 테니까 뭐 문자 신청들 많이 해주시고 ARS 정액제 많이들 들어오시는데 아직 잘 알려지질 않았어요. 음성 ARS도 하루 종일 4만 원이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음성 요금이 좀 비쌌죠. 그래서 정액제 이용하실 분들 꼭 알아두시고, 자, 문자 신청하실 분들은 바로 이 방송 끝나면 입금하고 주무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내일 작두 타는 예상가 조철 멋진 예상으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